따스한 가을 볕이 내리 쬐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내일 아침 대전이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고요. 한낮에도 22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다시 하늘빛이 흐르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금산이 10도, 세종이 1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가 22도, 논산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0도, 아산이 1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산과 태안이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12도, 낮 기온은 부여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